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허샘이라고 합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섀도우 코리더라는 게임인데요. 그림자 복도라는 게임입니다. 복도를 지나서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그런 모험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요. 저도 깜짝 놀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심장마비 걸리는 것만 나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포 게임입니다. 라쭉! 자, 일단 게임 해볼게요, 여러분. 응? 아이템 뭐 얻은 거 있다는데? 잠시만요. 아이템 뭐 얻는 게 있대요. 칭호에 있다고? 이거 유료판 특전. 나 유료. 나 샀어요. 됐다. 낀 거죠? 그림자 복도 기존의 난이도입니다. 초보자 난이도에서는 열리지 않았던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림자 복도를 끝까지 즐기고 싶다면 이 난이도를 진행하실 거죠. 골목. 네, 시작해버렸네요. 어쩌결에? 조졌다. 키 잘못 눌렀는데요. 여름에 해질녘, 나는 어느 골목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소나기가 내리고 난 뒤 무더운 습기가 나를 덮치는 가운데 골목 안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문득 어릴 적 여름날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다 모험심이 깨어난 나는 쓸쓸히 골목으로 그러면 안 돼요 발을 디뎠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일단은 마우스랑 키보드로 조작을 하는 것 같고요. 뛰는 거 있고요. 이쪽 골목끼니까 골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겠지? 라이터 킬 수 있고. 아, 벌써 무섭다. 아닌데? 근데 지금 무서울 게 없잖아요, 지금. 이런 데서 귀신 나오면 무섭나? 어? 이게 어디지? 우와, 여기 굉장히 불안하네요. 한번 놀러 갔다 오겠습니다. 으아! 으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험심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아닌가 보네. 스페이스바가 뒤돌기고요. 여긴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웅크린다. 됐어. 우클릭을 사용하면 아이템을 사용한다. 어허. 라이터. 제가 이미 벌써 사용하고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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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이씨, 깜짝이야!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 아, 아저씨. 오케이. 웅크린 상태로 바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조용히 하셔야 돼요. 아저씨 깨요. 됐나? 됐다. 혹시 모르니까 아니다. 뛰어갈게요. 걸리면 또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오케이, 문 열리고. 나 갈게요.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무서워졌네. 나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무서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어요. 무서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녕. 무서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지?
조사하기. 찾습니다. 아오야 나기 유나. 16세. 흰 티에 청바지. 8월 27일. 이게 글씨가 잘려버렸네. 됐어. 글씨 잘린 거는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이쪽으로 왔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문 안 열리고요. 웬 아이템? 폭죽? 오케이. 폭죽 득템했어요. 이게 뭐지? 오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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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나올 거면 빨리 나와주세요. 오케이. 이건 안 잠겨있다? 띄울 수 있지. 개무섭다 이거. 응? 취직? 여기에 힌트가 뭔가 있나봐요. 내가 놓친 거야. 아닌 것 같네. 여기다가 폭축을 하는 건가? 그래,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데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하필 막 낙엽이 있잖아. 뭐야? 천재야. 뭐야, 이거 아니네. 아이, 큰일 났네. 아, 여기 있다. 불을 붙이면 일정 범위만큼 큰 소리를 내며 빛을 발산한 불꽃, 지능 낮은 대상을 쫓아내는 효과와 지능이 높은 대상의 주의를 끄는 효과가 있다. 어라? 발소리 숨길 수 있고요.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 신을 지금 쓰는 거 아니네. 일단 레이너 형님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이 근처에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열쇠가 왜 없냐? 열쇠 줘, 열쇠. 뒤에 누구냐고요? 뭐야, 누구세요? 어? 어? 하! 이렇게 허샘은 본인의 주와는 다르게 24시간 방송을 플레이 빨라요. 플레이 빠릅니다. 난 천재야. 아이, 똑똑한데? 잠시만요. 저기 구석탱이에 뭐가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올게요. 와! 낙엽 빠는 소리! 고양이 안녕? 뭐야? 여기도 잠겨있네? 이거 못 가게 하는 길이면 좀 막아놓지. 이게 투명벽이 뭐예요? 투명벽이 버그 아니냐고요? 아이, 설마 버그겠어요? 뭐야? 스태미나 딸리니까 이거 체력 소비하네? 조졌다. 걸어다닐게요 그냥. 엄마? 엄마 여기 없구나. 와, 이거 근데 모험심이 강한데 이런 길을 걸어다니는 게 조금 애매하군요. 밝다. 다행이다. 밝은 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밝은 데에서 귀신 나오면 무섭겠죠? 고정관념을 깨는 거니까. 너무 밝나요? 나 좋아. 난 이런 밝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밝기가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공포게임에서. 이게 뭐지? 이상한 절 같은 건데 여기 또 열쇠가 하나 있어요. 일로는 못 들어가고 저기 이상한 고양이 가면 같은 게 있네요. 귀여워요. 뭐지?
목각인형. 목각인형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봐? 아이템. 목각인형.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선물용으로 친숙한 옛날에는 심신회복과 풍년, 산신령과의 연을 위한 물건이었다. 누군가에게 산신령에게 바친 것인지 복도에는 수많은 목각인형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모아두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좋은 거네. 일단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 이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길도 있나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석상이 많지? 나이업 소리가 굉장히 크죠? 이게 걸어다니면 나이업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걸어다니겠습니다. 길이 또 없는데? 아래 허용거 있었다고요? 이거요? 이거 빛이에요, 빛. 걸어다닐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구나. 뭐야, 꼈어요, 맵에. 안 꼈다. 마이크 좀 떨어뜨려놔야겠다. 소리 지를 확률이 높으니까. 목각인형 주우러 온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다른 길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까 그 고양이 발견했던 그길 있죠? 그 길로 가야 될것 같은데 무서우니까 뛰고. 아니 나 걸어. 귀신 나오면 뛰어야 돼요. 아 방금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요. 나 무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으아 나오나? 안 나오나? 오케이 안 나온다. 아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다. 무서워요 사실. 됐다. 됐다. 이거 이쪽으로 갈게요. 왠지 길이 여기인 것 같아요. 이제 열렸을 거야. 봐봐. 난 천재야. 어떻게 여기 투명벽이 썼거든요. 난 천재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아이템 있나 한번 뒤져보고 갈게요. 이거 아이템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쓸데없이 폭죽을 하나 써버려가지고. 아 이거 낭비 심하면 안 되는데. 아이 눈부셔. 와 여기인가? 이거 일본어 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이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하기 히루나 터널 읽어버렸다. 야씨 나 얼마나 똑똑한 거야. 히루나 터널. 아 좋았다. 가기 너무 싫은데. 세이브 있나요? 좋네.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어디 뭐지? 히루나 터널. 오케이.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 건가? 와, 심리감, 아니 심리, 어떡해, 잠시만요, 조졌다, 뒤에 누구 있어요, 지금, 어떡하지, 어떡할까, 뒤에 누구 있다, 일단 봐요, 없네, 뭐야, 아무도 없는데, 이거 막혔는데요. 일단 다시 갈게요. 뭐 앞에 누구 있었어요? 하지 마세요. 저 지금 무서워요. 와 이거 되게 무섭다. 소리를 좀만 줄일까 내가? 이거 올려버렸네. 조졌다.
어머나, 밤이 됐네. 뭐래? 뭐라? 뭔가 조금 바뀐 기분이에요? 고양이 소리. 고양아, 어딨어? 고양아, 거기서 뭐해? 고양아, 여기서 뭐해? 아, 고양이. 뭐야? 잠시만, 뭐야? 탈탈탈탈탈탈. 뭐야? 끊겼어. 일단 레이너 형님 감사합니다. 디드! 어떡해! 잠시만요. 조졌다. 뒤에 누구 있어요? 지금 어떡하지? 어떡할까? 아, 나 지금 극도로 민감한 상태예요. 돈에 무서워해 하지 마세요. 아, 나 지금 민감하니까 안 돼요. 지금 조용. 나 어떻게 나 날아다니나? 발이도 안 보이네. 아, 이거 동영상 좀 보고 올 걸. 아, 조졌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응? 이게 뭐야? 일단 누구세요? 가자. 아, 일단 가겠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를 위해서. 안 다치나? 안 다치네, 이거. 무서운데. 아무래도 들어가야겠죠? 어서 오세요. 조용히 하세요.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워서 그래요. 일단 레드님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네요. 거울이 있다. 거울. 조사하기 체크 포인트. 세이브인가? 세이브. 뭐야? 이 분위기 뭐야? 뭐야? 조졌다. 갑자기 엄청 무서워. 이거 폭죽. 아니야, 라이터. 뒤 없어. 뒤 아무도 없어요. 뒤 아무도 없어요. 이제 팬할 거예요. 팬. 아, 여기 깜짝이야. 게임 정보 1. 귀신은 촛불은 못 보지만 라이터 불은 볼수 있다. 오오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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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네. 뭐? 저 밝게 빛나는 게 뭐지? 너무 어두운데요? 열기, 왜 잠겨, 왜 잠겨 있어? 이거 뭔 방이야? 누구세요? 뭐야, 이거, 촛불이구나. 이게 뭐지? 부적? 이거 열어버렸다. 닫을까? 닫아야지, 혹시 모를까? 혹시 모를까 닫아요. 셀프 감호. 됐다. 불 켜고. 할인의 통로가 있네. 이거 밝기 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지? 열쇠다. 열쇠다. 계세요. 살짝 불 켜고, 오케이, 불 끄고. 계세요. 오케이, 열어. 아니야, 라이터 아니야. 오케이, 잠깐 풀었다. 오케이. 열쇠 하나 더 있지 않았나? 뭐야, 열쇠 두 개였는데? 조졌다. 열쇠 하나 더 얻어와야 돼요. 열쇠. 여기 열쇠 분명히 두 개였는데? 하나가, 아이고, 여기 구멍으로 빠져버렸나? 아이고, 내 열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나 밑에 층까지 갔다 와야 되네.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이 아파요. 뭐지, 이거? 아이템인가? 여기 아이템이 있을까? 뭐야, 이거, 뭐야, 끔찍하게 생긴,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기분 나쁘게 생긴 건 아이템이 아니란 말이지. 좋아, 앉아. 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이거. 라이터 불 살짝. 으으으. 나이스. 천천히. 촛불? 뭐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싫다 이거. 오케이. 뭐지? 없다. 아직 없다. 수명. 내 수명. 뭐가요? 뭐가지? 그럼 걸어가 볼까요? 아니야, 이거 아니 원래 이게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다가 약간 좀 뭐야 뒤돌아보기인가? 뒤돌아보기. 평소에는 라이트 켜도 되고? 안 되지. 우와!
조졌다.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좋았다. 여러분들 이거 뭐 스포해도 되니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체크포인트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촛불 일렁거리면 귀신 오는 것 같아요. 방금 근데 그냥 죽어버렸는데. 나 아,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불 켜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무사할 필요가 전혀 없어. 지금은 전혀 무사할 필요가 없고 귀신 쪽으로. 아, 내가 귀신 쪽으로 달려왔다고요? 어라? 일단 막 달려야지. 지금은 무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참, 이게 스토리구나. 스토리. 달리면 귀신 쫓아온다고요? 아직입니다. 아이고, 이거 참. 잠시 가만히 있다가 피 100대면 가야지. 99가 마지막인가? 자, 촛불이 이렇게 일렁거리는데 반대쪽이요? 이거 천천히 해도 되는 건가? 너무 빠르게 했죠, 제가. 불 켜져 있나? 오케이, 불 켜져 있고. 이게 흔들리는 거? 나 몇 퍼센트 했지, 지금? 이제 3% 했네? 조졌네, 이거? 뭐야? 1시간 28, 나 1시간 했어요, 벌써? 아니죠? 뭐야? 아, 여러분들! 아니야. 아까 왜, 아, 몰라. 일단 조져. 온다. 지금이다. 우와! 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어떡하지, 이거 켜놓은 할 수 있나?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거 아닌데? 껐다 켜. 아, 됐다.